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 자,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담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담은요, 음식 중에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 지방, 단백질, 요런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을요,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단지 한의학적으로 담을 봤을 때는 단지 인체적인 생리 그 작용에 그렇게 크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우선 정신적인 작용에 더 비중을 둡니다. 자, 여러분, 담은요, 참 깨끗한 장부예요. 자,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청정지부라고 불린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담은요, 좀 정신을 깨끗이 청소해주고요. 또 서적에는 이렇게 또 명시되어 있어요. 위장의 더러움을 피해 있다. 위장의 더러움을 또 피해 있지만 또 위장을 청소하는 역할, 물질적, 정신적 청소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청소할 때 어떨 때 청소가 필요하나요? 내가 정서적으로 좀 혼란스러워, 생각이 많어,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돼, 마음이 진정이 안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신적인 이렇게 청소를 원하죠. 또한 또 수치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 기회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요, 한국에 돌아와서요, 일을 했는데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스피치 선생님으로 좀 일을 해봤어요. 자, 그때 초등학생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엄마들을 만족시키고, 원장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공개 수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영어를,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해야 돼요. 아주 유치하게 해야지 엄마들을 기뻐하고, 원장님도 아주 기뻐하는 그런 공개 수업을 했는데요. 그 어느 날 제가 제 공개 수업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모든 어머님들이 다 오십니다. 어머님, 친구, 아버님도 오시고, 그 어머니 친구, 동네 분들이 막 오셨어요. 원장님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어머님이, 그 공개 수업 딱 끝났는데 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원장님도 다 있고, 애들도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저를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역량이 없다. 애들이 저 정도밖에 못한다. 그래서 순간 그거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저 또한 아주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고 영어도 좀 하고 영어 점수도 좀 높고 또 외국에서 좀 살다 왔고 저 나름대로 자존감이 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딱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그 수치심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막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수치심 때문에 그냥 수치심에 제가 깔아뭉개져 있었을까요? 자,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통해서 저를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이 어머님들이 원하는 게 뭘까? 원장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무언가 놓치고 가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요, 제가요, 뭐 이런 생각으로만 되지 않았어요. 뭐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 나름대로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는 과정을 가졌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그다음부터는 아, 이렇게 해야지 엄마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원장님이 좋아하는구나. 이걸 좀 알아서 저를 다시금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게 바로 담기예요. 담기의 힘인데 물론 어떻게 됐냐고요? 그 공개 수업 후에 저는 잘렸습니다. 그 팀에서 잘렸고요. 그리고 그 저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던 그 어머님은 그 동네 대빵이셨어요. 자, 어머님 중에 대빵이 있으십니다. 아니, 대빵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대장급의 이렇게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꼭 나쁜 기능만은 있진 않아요. 그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 어머님들한테 잘 보이면 그 동네의 비즈니스는 성공합니다. 특히 학원 쪽은요. 우선 저도 그 대빵 어머니한테 좀 찍혔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동네에 다시 안 갔어요. 다른 동네 했지만 전 거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죠. 그래서 수치심하고 단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수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나 자신은
비춰보는 그 계기로 삼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담, 담이라는 그 성격, 그 담의 기운을 봤을 때, 담에도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담에도 담석이 껴요. 담석증. 그리고 담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담낭 염증. 자, 바른 마음과 나를 비추는 힘이 있다면, 이런 질병은 생기지 않다고 한의학적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양방학적 관점이나 음식이나 뭐 어떤 걸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만, 저 미국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담은요, 바른 것을 관장해요. 바른 것을 관장하고, 그 지조, 중심, 그리고 결단성, 대담성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중정기관이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 담은 또 다른 말로 쓸개라고도 하는데요. 또 쓸개 많이 들어보셨나요? 쓸개 빠진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쓸개 빠진 놈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지조가 없는 사람, 중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중심이 있는 사람 어때요? 자, 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자, 휘둘리지 않고 기인이죠. 그리고 개성이 독특합니다. 누가 뭐래든 나는 이런 말도 있지만 횟집에서 고기 먹을 수도 있고 기인입니다. 중심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 같은 이런 조직사에서는 그런 기인이 나오기 어렵죠. 그쵸? 하지만 그 담기의 기운이 좀 세신 분들은 그래서 좀 예술가, 기인, 뭐 철학자, 성인 이런 분들이 그런 담기의 기운이 좀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대담함, 담대 들어보셨죠? 자, 담이 커요. 자, 그리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의감을 바탕으로 쌓고 있습니다. 자, 나 자신을 위해서 담대함보다는 사회와 뭐 모든 뭐 다른 사람을 위한 살신성인 그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성인이에요. 어떤 아이들한테나 어머니는 신이고 성인입니다. 자, 그런 성인의 기운, 자, 진정한 리더의 기운이 담입니다. 담이 건강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것도 뭘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아, 그리고 담이 좀 튼튼해야지 담대성, 담이 좀 담대해지잖아요. 그때 추진력, 용맹성, 그리고 결단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담의 기운에 대해서 정신적인 작용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선 가장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 있잖아요. 자, 우선 담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담경은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흘러요. 자, 눈의 외암각. 자, 여기 바깥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측두부. 자, 옆면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엉덩이 그리고 다리도 측면으로 흘러가서요. 넷째 발가락 그 끝에 옆에 그 딱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담경 중에 가장 찾기 쉬운 혈자리 말씀드릴게요. 자, 어깨 중에서요. 가장 정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인데요. 이곳이요. 자, 어깨 우물이에요. 자, 어깨 우물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깨 우물이 있어요. 사막 가운데 우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 견 우물점에서 견청입니다. 자, 요 자리를 눌러 주시잖아요. 누구나 딱딱하고요. 아픔을 호소합니다. 왜냐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침을 놓으면 침감, 침에 대한 반응이 아주 세요. 그래서 강한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쪽을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도 지금 만지는데 완전 딱딱하게 굳었어요. 너무 굳었네요. 제가 스트레스 받았나봐요. 자, 여기를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할 수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주변 분들, 뭐 가족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혈자리를요 임상을 했을 때 미용침 그리고 그 두피 관련해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 치료할 때 꼭 이 견정에다 침을 놨습니다. 왜냐? 여기 상지 쪽 이렇게 어깨와 목 쪽을 풀어줘야죠. 혈액순환이 돼서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요. 또 이렇게 기가 잘 통해서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또 머리도 두피에도 혈액순환이 잘 돼서 머리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지압해 주시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 주시면요. 자, 얼굴도 미용에도 좋고요. 머리 빠지시는 분들 꼭 이렇게 어깨를 풀어주세요. 네,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습니다. 참 쉬운 혈자리예요. 어깨를 이렇게 가장 높은 곳 찾아서 문질러 주세요.
네. 자, 그리고요, 자, 중요한 셀프 마사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에센셜 오일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오일을 말씀드리냐면요. 사이프러스는, 그 침엽수림이에요. 침엽수림. 위로 곱게 솟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엽수림의 잎과 열매를, 열매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인데요. 자, 사이프러스의 키워드는요, 의지예요, 의지력. 자, 의지력이 약하신 분들. 자, 그리고 아니면은 또 결단력이 부족하신 분들, 추진력이 부족하신 분들, 요런 분들을 위해서, 요런 분들은요, 사이프러스를 좀 주변에 발향해 주시고,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향을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의지력을 또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사이프러스는 또, 바르다. 위로 쭉 뻗어 있잖아요? 바른 길로 쭉 갑니다. 혹시 바른 길로 안 가고, 요를 좀 세시는 분들, 이것도 주변에서 좀 발향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런 정신적인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향이, 그러니까 나무 향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혈관 수축, 조직 수축에도, 조직 수축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화장품, 그리고 또 부종, 다리 부종 오일을 만들 때도 사이프러스가 꼭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가장 많이 들어가죠. 냄새 제거에도 들어가고 아주 쓰이는 데가 많은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수축의 작용이 있어서요. 이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은요, 인산부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또 제가 항시 말씀드렸듯이 꼭 정량만을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담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삼초라는 장부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